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합니다. 4월 6일이 제 생일인데, 네, 4월 21일 날 개봉하니까, 이게 무슨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듣다가 예지 씨. 4월 6일이 제 생일인데, 네, 4월 21일 날 개봉하니까, 아, 네, 많은 분들께 영화로 생일 선물을 받았으면 하는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억을 잃고 남편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인물 수진 역을 맡은 서예지입니다. 아내에게 한없이 자상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남자 지훈을 연기한 김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은 천의 고아로 가족이라고는 남편 지훈 뿐이라서 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에는 지훈의 말만 오로지 믿으며 일상생활을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수진의 환영 속에서 미래의 사고를 보게 되면서 그 왼쪽 스틸컷에 나오는 친했던 예치인을 만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또 다른 정보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해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내일의 기억을 통해 전작과는 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예지 씨, 마이크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뭔가 완전하게 이렇게 변신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저라는 사람이 다른 연기를 했지만, 또 어찌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또 나오면 어쩌지 하는 좀, 네,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어서. 배우분들이 접한 미스터리 스릴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어떤 살면서의 긴장감, 짜릿함,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긴장감과 스릴이. 저희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감독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낯섦인 것 같아요. 익숙한 사람에게 느끼는 낯섦, 그 공포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차원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희 영화가 이제 개봉합니다. 기자님들 좋은 기사, 좋은 영화평 부탁드리고요. 4월 6일이 제 생일인데, 네, 4월 21일 날 개봉하니까, 네. 이게 무슨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듣다가 예지 씨. 4월 6일이 제 생일인데, 네, 4월 21일 날 개봉하니까. 이게 무슨 죄송한데 제가 지금 듣다가 그러니까 같은 4월이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예. 네, 아, 네, 많은 분들께 영화로 생일 선물을 받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네,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전 매력이 넘치지 않습니까?